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에도 잘 보내셨죠? 오늘도 힘찬 하루가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봅시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내용 중 용어의 정의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나오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 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용어의 정의는 본 시험에서도 꼭 출제가 되고, 그리고 이 법을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하니까 용어의 정의편을 잘 정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시설 부담 구역,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보겠는데, 이세 가지는 기반 시설과 관련하여 운영을 하기 위해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연동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기반시설 하면은 우리가 생활할 때꼭 필요한 시설들 있죠. 이것들 기반시설 하는데 도로라든가 있어야 되죠. 도로. 그다음에 수도. 우리가 물 먹는 수도 필요하죠. 그다음에 하수도. 이런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애들 학교 가는 학교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쉼터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공원 같은 거, 우리에게 산소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녹지 공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인데, 그런 기반시설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자 하여 두고 있는 걸 기반시설 연동제를 합니다. 그러한 기반시설 연동제와 관련하여 개발 밀도 관리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금이 나오죠. 특히 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바로 지정했던 지정권자들이 그 안에 기반시설 설치를 하기 위한 계획을 만듭니다. 그 계획을 기반시설 설치 계획 이렇게 표현해요. 이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 기간은 1년 이내에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고시한 그 계획의 내용대로 기반시설을 설치 제거합니다. 이 구역에. 그런 다음에 우리 민간인들이 여기에 있는 토지 가지고 건축물을 신축한다. 그리고 증축한다. 건축물을 신축하고 증축할 때 우리 민간인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케 하게 되는데요. 그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 합니다. 우리 민간 사업자들에게 바로 부담케 할수 있어요. 이 안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 대비 20% 이내까지, 때로는 25%까지 부담케 할수 있는데, 그 부담케 하는 돈을 바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라 합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라 합니다. 자, 그래, 이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나오는 용어 중 기반시설 설치비용 있죠?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이 기반시설 부담금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우리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건축물을 신축하고 증축할 때
내세요라고 하는 돈, 이걸 기반설 설치비용이라 하는 바, 이 기반설 설치비용에서 키포인트, 무엇과 무엇을 이 안에서 할 때 내게 하는 돈인가, 신축, 증축 이 정도를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 개발 밀도 관리하고 기반설 부담 관리 이 뜻을 한번 보겠는데, 이 뜻 정의를 하죠. 그래, 뜻 정의 같은 말이에요. 그래, 이 개발 밀도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쪼개 볼 수 있어요. 개발이 뭐냐? 그러면 대표적인 개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로 건축 행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로 건축 행위. 이렇게 우리의 도심에 보면 건축물이 쫙 건축해 놓은 지역을 볼 수 있죠. 그런 지역, 주로 시내, 그리고 아무튼 도시의 지역. 이 도시역 중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그러면 개발용도의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적법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의 건축액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개발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개발액이가 빽빽하게 일어난다. 빽빽하게 일어난다. 이걸 밀도라고 해요. 밀이 뭐냐 하면 빽빽할 밀이다. 이렇게. 그래, 이렇게 개발행위가 빽빽하게 이루어졌다. 그 말은 건축물이 이렇게 그 각각의 대잔의 건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각각의 대잔의 건축물이 이렇게 건축이 되어지면 이게 막 건축될까요? 아니죠. 그 지역에 필요한 기반설. 기반설이 나름대로 미리 설치되어 있어야 이런 건축물의 건축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야 이 도로를 이용하여 사람이 출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차량도 오고 갈 수 있겠죠. 승용차. 이렇게. 그래, 이렇게 개발행위인 건축물의 건축이 있게 됨으로써 그것들이 빽빽하게 들어섰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필요한 양의 기반설은 설치되어 있겠죠. 기반설 하면 대표로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도로가 있을 것이고 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이용하니까 바로 수도물 공급해야 되죠. 그래서 땅속에 다 수도관이 설치해 제공되고 있어요. 수도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물을 이용하면 빼내야 되죠. 하수관, 하수시설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생활하게 되면 애들 교육시켜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학교죠. 그래서 이렇게 학교도 나름대로 태극기입니다. 이거 태극기. 학교. 이렇게 구비되어 있죠. 학교도, 도로도, 그 다음에 수도, 하수들이 나름대로 설치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말한다. 기반시설. 이렇게. 이런 기반설이 필요한 양만큼 이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후발 주자들이 또 이 안쪽에 있는 도로, 이렇게 조그만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있는 땅들 다시 구입해가지고 여기다 계속 개발행위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저층 있는데 저층이 두 필지 조그만한 것들이 있는데 도로가 있다 합시다. 이렇게 도로가 있어. 있는데 이걸 철거하고 이런 것들을 또 철거하고 이 지역에다 크게 개발행위를 또 한다 합시다. 이렇게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이 지역에 어떤 문제가 또 수반될까요? 바로 이 건축물을 이용하게 되는 인구가 유입되겠죠. 인구가 유입된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죠. 이때 인구가 유입되게 되면
인구가 유입됐다, 인구가 증가한다. 이렇게 계속 건축물이 또 건축되어진다. 그렇게 개발행위가 있게 된다. 그러면 인구가 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된다, 증가한다. 사람 수가 증가하면 사람인 입구, 남자와 여자가 입을 들고 이 지역에 계속 들어옵니다. 개발이 있게 되어서 계속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기존에 있었던 도로가 바로 차량 증가에 의하여 이 사람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계속 유입되게 됨으로써 차량이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러므로써 기존에 있는 도로량이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래 기존의 도로량이 부족한다. 그래서 현재의 차량이 오고 갈 때 지체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지체현상. 그리고 사람의 입이 증가했으니까 수도에 대한 수요량, 물에 대한 수요량, 물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게 됐죠. 그러면 기존에 그 수도 시설이 있을 건데 그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수도 시설이 땅속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이만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인구수가 입되니까 물의 양은 계속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설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기존의 하수 시설이 땅속에 설치되어 있는데 인구수가 증가함으로써 하수 발생량이 더 증가해서 물을 빼내는 하수 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또 학교에는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여 기존의 학교의 규모가 새로이 증가되는 학생 수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함으로써 이 학교의 학교 수용 능력이 학생의 학생 수용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래할 때 어떻습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더 증축할 수 있고 더 이 도를 확장 공사할 수 있냐? 수도관, 하수관을 다 빼내가 더 크게 설치할 수 있냐? 할 수는 있지만 그만한 비용을 또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 이 도로 확장 공사에서 지체현상을 해소하고자 도로 주변에 있는 땅 건물 싹 철거해서 건물주에게 보상하고 또 여기 건축물 철거해서 건축물 수리한테 보상하고 그 도로를 확장해서 지체현상을 해소하게 된다 합시다. 그러면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우리가 냈던 세금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할 건데 그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어떻겠습니까? 낭비하는 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느니 후발주자들 있잖아요. 이네들 바로 좀 규모를 적게 지도록 해서 인구입을 억제 차단하여 기존에 있었던 도로, 하수시설, 수도, 학교가 기반시설로서 제 역할을 다 해나가도록 관리해 나가자 하여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이 지정이 되게 되는 이유가 그 지역의 개발 행위를 하게 될 때 빽빽하게 하는 정도를 관리하겠다.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규제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규제를 하게 해서 지정하는 구역. 그래서 이 장소에 따라 이렇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다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요. 지정이 되게 되면 그 장소에서는 지정된 이후에 바로 이 안에 대지 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규모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폐율하고 용적률, 이것을 강화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 이걸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 합니다. 자, 그래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개발로 인하여 그 지역의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나 더 이상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그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규모의 제한을 가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폐라고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이걸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6대 광역시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팔도에서는 도 산하에 있는 시에서는 시장이 군에서는 군수가 바로 지정 고시하는 구역 이걸 개발 밀도 관리구 이랍니다. 이때 이 개발 밀도 관리구를 지정 고시하게 되면 그 지정 고시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정 고시에 있게 되면 이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한다. 그럴 때는 건폐가 용률이 강화 적용되므로 바로 이 지역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지정을 하기 전에 건축할 때 대비 건축물 크기는 줄어들게 됩니다. 원래 이 개발 밀도 가격을 지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데이터 건축물 건축할 때에 20층짜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였다라고 가정합시다. 10층 여기까지 그냥 여기 20층. 이랬던 구역이었는데 그랬던 땅이었는데 개발 밀도 가격을 지정 고시해버리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강화 적용되고 특히 용적률의 경우는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것 대비 50%까지 강화 적용 가능토록 법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 밀도 가격을 지정하기 전에는 이 대지에 건축물을 20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대지였지만 이 개발 밀도 가격을 지정 고시한 후에 이 데이터 건축물을 건축하게 된다면 그때는 10층 이하밖에 건축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함으로써 건축물의 규모를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건축물의 규모를 적게 건축도로 규제해서 인구입을 최소화시키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기반시설이 부족함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 하여서 지정 고시하는 구역 이걸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한다는 것. 이 정도를 용어 정해서 알아두시면 여러분은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개발 밀도가 뜻이 뭐냐? 그러면 그 용어를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그대로 문맥 그대로 물에 떠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 밀도 가격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하는 구역이다. 누가 지정 고시하는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정 고시한 구역이다. 이러한 개발 밀도를 지정 고시하게 되면 건폐율이 강화 적용되는데 특히 용적률의 경우는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 대비 몇 분까지 강화 적용되는 효과가 있도록 한다? 50%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렇게 개발 밀도 가격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적은 개발 용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일 때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다고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이렇게 이 지역이 아니면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녹지역이라든가 비도시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은 지정한 게 아니고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다.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어요. 이 개발밀도가격을 지정고시하면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것 대비 용적률이 50% 강화되니까 이 안에 개발밀도가를 지정고시한 후에
대지를 구입해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규모가 적어지므로 대지 가격은 이 구역을 지정오시 했으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수는요, 그 각각의 지자체에 있는 시민들, 구민들이, 군에서는 군민을 하겠죠. 이런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이 지정권자들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 서울시민들이 바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했는데, 이 당선된 서울특별시장이 뭐 저겠다, 개발 밀도 가리기다라고 지정 고시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대지 소유자다라고 할 때 이 지정했던 서울특별시장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규모를 적게 지도록 규제해서 간접적으로 대지 가격을 하락했으니까 좋을 리 만무합니다. 그래 그 서울특별시장이 다음에 바로 재선에 출마해서 나 다시 한번 서울특별시장을 밀어주세요라고 선거활동을 하게 되면 밀어주겠습니까? 밀어줄 리 만무하죠. 그래서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네들 법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기 행정구역, 관할구역 내에 따라 이 개발 밀도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특광, 특특시장수 그 누구도 대한민국 자기 관할 지역에 따 개발 밀도 가격이다라고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 현실적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라고 국토교통부 자료가 나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아무튼 그러나 법 조문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파트도 알아두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 용어 정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건필이 무엇이냐 하면 건필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지 안에서 바로 확보 가능한 최대 건축면적, 건축물 윗바닥이잖아요. 건축면적 크기를 규제하게 한 것으로서 건필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례다. 자, 하나의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있었다. 그 대지에 용조, 건필이 바로 50% 적용된다. 최대한도. 그러면 그 대지 안에 따 건축 면적을 확보할 때는 최대 500제곱미터까지만 확보할 수 있고 나머지 500제곱미터는 건축 면적 확보하지 못하고 빈 땅인 공지로 이용해야 되죠. 만약 그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그 대지에 적용되고 있는 건폐로 최단도가 90%다 하면 건축면적 크기는 900제곱미터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 그 대지가 있는데 그 대지에 건폐로 최단도가 70%다 그러면 건축면적 크기는 최대 700제곱미터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초과하면 건폐를 초과해서 위반건축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건폐라는 것은 주어진 대지 안에서 건축면적 가지고 덮을 수 있는 크기를 말한다. 이 폐자가 덮을 폐거든요. 그래서 건폐일 뜻 꼭 알아셔야 돼요. 건폐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을 비롯한다. 이렇게 용종이란 것은 주어진 대지 속에서 확보 가능한 최대 연면적 크기를 규제하게 한 것으로서 이 연면적이 무엇이냐?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이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이 있죠. 이 각층 바닥 면적을 연이어서 합계하는 것을 연면적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 이 4층 건축물인데 1층 바닥 면적 100, 2층 바닥 면적 100, 3층 바닥 면적 100, 4층 바닥 면적 50 이렇게 되어 있는 하나의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그 건축물의 연면적 얼마일까요? 바로 300 에다가 50을 더하면 350이죠.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니까 아까 언급했던 그런 경우는 연면적이 350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의 건축물이 바로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 2층의 바닥면적 보니까 그것이 100이요, 100이요. 지상에 있는 것도 다 100, 100, 100이다. 바닥면적. 그러면 이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을 했는데 그때 그 건축물의 연면적은 얼마라 하겠습니까?
500제곱미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런데 이 용적률을 통해서 건축물 건축할 때 규제하지 않은 것은 이 용자가 무슨 용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용적률 할 때 용이 무슨 용일까? 한자로. 자, 이 용을 얼굴용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얼굴용. 이 건축물에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공간 얼굴 아니에요.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데 땅속에 묻혀있다 그러면 땅속에 묻혀있는 공간은 그 건축물 얼굴이라 볼 수 없죠.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그 건축물의 모습이 건축물의 얼굴이 되겠죠. 얼굴의 크기를 이렇게 쌓아서 만들어가는 그 규모, 적자가 쌓을 적이거든요. 쌓아서 올려가는 그 규모를 규제하겠다 해서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적률을 통해서 규제하자는 것은 지상에 노출된 건축물의 입체적 규모를 규제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용적률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 이 용적률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을 필요하는데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산정하죠. 이때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아까 그냥 연면적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가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건축물의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하죠. 지하층 면적 제외합니다. 지상에 부속 용도인 주차장이 있다면 그것도 얼굴 아니니까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피난 안전구역이 지상층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얼굴 아니다 보아서 취합니다. 대피 공간이 있다면 그것도 얼굴 아니다 해서 취를 해요. 약자로 지주피피 취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취해야 되는 게 뭐가 있다고요? 지주피피 지가 뭐다고요? 지하층 면적 주가 뭐다고요? 지상 부속용도의 주차용 면적, B는 피난 안전구역 면적, 또 B는 대피 공간 면적 이런 것들을 제합니다. 그러한 네 가지 부분의 면적을 제한, 나머지 바닥 면적 합계를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계산해서 적용하면 돼요. 이와 같이 용적률이란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말한 것으로서 이 하나의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그 대지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이 만약 500%가 최대한다 그러면 그 대지 면적의 5배까지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5배면 얼마예요? 5000제곱미터죠. 그때 5000제곱미터까지 연면적을 바로 확보할 수 있는데 그때 5000제곱미터라고 하는 그 면적 속에는 바로 지하층 면적은 제, 지상 부속 용도의 주차장 면적도 제, 피난안전구역 면적도 제, 대피공간 면적도 제하고 5000제곱미터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용적률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용적률 적용이기로써 간접적으로 건축물의 높이와 규모를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그래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용적률을 완화 적용한다 이 편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정전에 비해서 건폐리든 용률이든 이걸 강화 적용한다 그 말은 건물의 크기를 적게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완화 적용한다 그 말은 건물의 크기를 더 정전에 비해서 크게 건축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죠. 완화와 강화의 차이도 이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발 밀도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죠. 잠시 쉬었다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죠.